여기 이렇게 뱅킹 그러니까 린 앵글을 많이 주지 않고 타려면은 한 20km, 30km 비상 깜빡이 켜고 돌아가면 됩니다. 자동차보다 천천히. 그러면은 사고 안날수 있어요. 빠하, 빠삐용입니다. 사고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뱅킹 가격이 많이 깊어요, 그죠? 앞에부터 빠졌습니다. 빨리 지나가죠?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부터 빠졌어요. 앞에부터 빠졌죠? 보통 이제 뭐 이분의 뭐 분석을 하자면 이분의 일단 복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가벼운 복장이죠. 숏 글러브에다가 위에 셔츠, 그다음에 바지도 라이딩 자켓, 라이딩 기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스니커즈에다가 청바지에 라이트한 복장입니다. 헬멧하고 숏 장갑만 꼈는 상태로 봤을 때는 바이크 쪽으로 입문하신 지 얼마 안된 분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바이크가 이제 좀 재미가 한창 재미있을 때예요. 재미 들렸을 때. 왜? 자신감이 붙었거든. 이제 뭐 코너링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몇번 시도를 해보고 이러니까 받아치거든. 내가 생각했는 대로 코너를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자신감이 붙어서 그 막연한 자신감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금 등한시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몇 가지 이제 기반 지식들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해서 뭐 이런 사고가 야기됐다고 생각은 되는데, 보통은 이런 케이스 이런 분들은 이제 딱 사고 날 때예요. 그냥 진짜 딱 한번 날아갈 때 됐습니다. 그리고 날아가야만 되고, 안 날아가고 나서는 이 코너링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는 더큰 사고나 더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날아간 겁니다. 밖으로. 크게 안 다쳤어요, 이분. 이렇게 슥 넘어지면서 몇번 굴렀잖아요. 뭐 잘못 굴르면은 발목이 좀 부러질 수도 있는데, 맞은편 차에 역과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갈비뼈 뭐 조금 금가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큰 대가 아니니까. 이번 기회로 이분은 이제 조금 트라우마가 생겼겠지만 이거 극복하시고 나서는 정말 재미있게 잘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왜 넘어졌는지를 분석해야 되겠죠,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이어의 중요성을 모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특히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바퀴가 두 개밖에 없고 커브로 돌아가는 길에 또 보면은 오토바이의 그런 안정적인 상태가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을 때가 코너링 중입니다. 이그 아슬아슬하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외부의 아주 작은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그 밸런스가 무너지면은 보시다시피 날아갑니다. 아슬아슬하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타이어의 접지력하고 서스펜션, 뭐 요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트랙션 같은 게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다가 급격한 스로틀링이나 브레이크 컨트롤로 인해 가지고 타이어의 한계가 아니면 타이어 그립을 순간적으로 잃게 만드는 아니면 타이어의 한계를 순간적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타이어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날아가는 걸 분석해서 제대로 내 걸로 만들었다면은 요런 날선 주행을 앞으로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나도 이래 날라갔거든. 보통 요런 안전 어느 정도 자동차가 없는 안전한 수준에서는 날라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위험하잖아. 공도에서. 애초에 맞아요. 공도에서 코너를 안 타면 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뱅킹 그러니까 린 앵글을 많이 주지 않고 타려면은 한 20km, 30km 비상 깜빡이 켜고 돌아가면 됩니다. 자동차보다 천천히. 그러면은 사고 안날수 있어요. 바이크 타시는 분들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 영상 알론입니다. 자, 이번에는 뒤에부터 날라갔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앞이랑 뒤랑 날아가는 게 달라요. 뒤가 날아가면은 자 다시 볼까요? 앞에가 날아가는 거랑 앞에부터 빠지죠. 뒤가 날아간 건 이렇게 뒤가 돌아가잖아. 그죠? 이분도 오토바이 뭐 안전 장비가 아무리 되어 있더라도 말이죠.
전자장비가 있어도 타이어가 못 받아주거나 타이어가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런 식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전자장비가 빵빵한 R1이지만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전자장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인데 뭐 물론 세팅도 이분이 TCS 개입을 좀 많이 민감도를 낮게 잡아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어도 그리고 하이그립 타이어였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바이크는 바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코너를 돌아갈 때 굉장히 민감하고 그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밸런스가 쉽게 무너집니다. 뭐 외부적인 조건에 의한 뭐 미끄러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 요철 있죠. 서스펜션이 감당하기 힘든 만큼의 큰 변화가 있을 만한 요철이 있거나 아니면은 브레이크 조작, 스로틀링. 아까 전에 앞서 영상에서는 뭐 스로틀보다는 타이어의 한계를 넘어선 주행을 해서 넘어졌다라고 볼수 있지만 노면도 중요해요. 생각보다 안 미끄러질 것 같은 노면에서 쉽게 미끄러지는 경우도 덜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륜차, 요즘에는 사륜 승용차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사륜구동. 눈 오고 비가 오고 이런데 타이어는 올터레인 타이어나 썸머 타이어가 끼워져 있어. 윈터 타이어가 안 끼워져 있습니다. 사륜이야. 내차 사륜이라 가지고 안 미끄러진다. 안 미끄러지긴요. 졸라 미끄러집니다. 유튜브에 영상 보시면은 그런 거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륜차에다가 아무리 사륜이라고 하더라도 윈터 타이어를 꼽았냐 안 꼽았냐 차이 가지고 차량의 움직임이 확 달라지는 것을. 제일 중요한 건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전자장비, 안전장비가 개입하지 아니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그립, 확보해 둘수 있는 짱짱한 그립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타이어예요. 아무리 전자장비가 빵빵한 오토바이고 자동차더라도 타이어가 미끄러지죠? 그러면은 전자장비의 조상님이 나와도 그못 잡아줍니다. 타이어가 잡아줘야, 타이어 어느 정도 받아줘야지, 아, 슬립이 감지돼서 어쩌고 하는데 짧은 슬립을 잡아줄 수 있지. 그냥 답 없이 무작정 흘러가는 슬립은 못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이제 이게 다네요. 여기서 이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빠바!